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교재 193페이지 제4절 개공 등의 금쟁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금쟁이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한 문제는 나오는데요. 금쟁이의 성격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개공에게는 수익이 생기고 의뢰인에게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개공에게는 수익이 생기는데 국가 정책에게는 반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위들을 개공 등은 하지 말라 했었죠. 그럼 도대체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 한장 넘어가면 금쟁이 종류가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3페이지부터 하는데 개공 등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 개공 등의 금쟁이. 개공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소공, 보존, 사원임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금쟁이를 만일 이거를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는 피해가 발생되고 그리고 국가 정책에는 완전히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하지 말아야 될 금쟁이의 종류가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종류를 교재 194페이지부터 이제 나와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금쟁이 1번부터 쭉 보는데 1번부터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한 법원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행하는 이 같은 금쟁이 종류가 1번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하지 말라 했어요. 개공 등은 중개업을 해야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다섯 가지가 있죠. 토건, 입건가,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매매업 하지 말라. 사서 파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 이거죠.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 하지 말라 이거죠. 부동산을 사서 파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대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대니까 결국 부동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가격도 뛰고 투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우려되니까 국가 정책에 반하는 거죠. 하지 말라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한 지문이 꼭 나오니까 나오는데 시험에선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쟁이에 해당한다. 이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양가로 해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어요. 이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데 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개공은 의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개공 등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것은 인식하면서 말이에요.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내 대신 중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해 준 물건을 대신 중개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개공이 대신 중개하면은 그 소개료를 떼준단 말이에요. 소개료 떼주고 나면은 얼마 안 남아요. 그럼 결국은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아서도 안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 이름, 상호 이런 거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양가로 3번. 법정 보수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와 그 실비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라고 법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의할 것은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달라고 초과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거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보수를 달라고 요구만 했지 초과해서 받지 않았으면 이거는 금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초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했지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이것도 역시 금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은 것만 처벌받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면 수수했다면 설령 이를 고대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때 처벌받습니다. 물론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이건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한 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금쟁이를 위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처벌받는다는 거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주의할 것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것을 금지해요. 근데 이 법정 중개보수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했을 때 법정 보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은 상가라 하더라도, 상가는 중개 대상물이죠. 그렇지만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관리를 대행했다든가 또는 상담을 해줬다든가, 이거는 중개 업무가 아니죠.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법정 범위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 범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 관리를 대행해주고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얼마를 받든 간에 이는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가 관리 대행해주고 돈 얼마 받든 간에 이거는 괜찮다 이거죠. 왜?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라면, 예를 들면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줬다면 상가 권리금 알선료와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임대차 중개보수를 같이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함께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이 범위가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 범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금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를 않는 거죠. 왜냐면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중개 보수하고 권리금의 알선료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받았다면 이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가 상가 권리금 알선료고 어느 범위까지가 상가 임대차 중개 보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포괄적으로 받았을 때는 얼마를 받든 간에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별표 두 개.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바로 교재 195쪽 하단에 보면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결국은 중개 보수를 받으려면 중개를 완성시켜줘야지만 보수 받아요. 근데 중개 완성시키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거짓된 언행은 크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거짓된 언행하는 것도 있고 소극적으로 거짓된 언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 거짓된 것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나, 반대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지도 않은데 해제됐다라고 거짓말한다든가, 또는 상대방을 기망 속이거나 가격을 속이거나 또는 권리 관계를 속이는 것도 역시 적극적인 거짓된 언행이라고 봐요. 소극적 거짓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될 사항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 즉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감추는 것, 예를 들면 흉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 매물이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추는 행위. 따라서 거짓된 언행은 매수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매수인이 계약하지 않을까 봐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언행하는 것은 전부 다가 거짓된 언행으로 본다 이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요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했다면은 등록관 청은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고, 법원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하게 된다 이거죠. 교재 195페이지에 있는 판례에는 제가 설명드린 게다 나와 있으니까 그 판례는 전부 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재 196쪽에도 판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판례도 제가 다 지금 예를 들면서 다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97페이지부터 금쟁이 7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등록관청은 개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행하는 금쟁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가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가 있죠. 즉 입주자 저축 증서가 여기에 해당되고 대표적인 입주자 저축 증서가 바로 주택청약 통장이 되겠죠. 이것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남에게 양도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이와 같은 주택청약 통장과 같은 증서를 중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해도 안 됩니다. 특히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토건 입공광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의 제재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만. 근데 주택청약 통장과 같은 양도 알선이 금지된 증서를 매매업을 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처벌은 3년 3천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교재제 190 8쪽에 197쪽 하단에 보면 양가력법이 나와요. 197쪽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 두 가지를 분리하게 되면 총 8가지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되죠. 싸움을 하더라도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우면 대학생이 당연히 이겨요. 부동산 거래도 개공이라고 하는 전문가와 의뢰인이라는 비전문가가 직접 거래하면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라 이거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한번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또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보수라 하더라도 금지합니다. 직접 거래는 매매를 직접 거래건 교환을 직접 거래건 거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합니다. 네,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개공이 거래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합니다. 금지하지 않습니다. 즉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개를 통해서 부동산을 팔고 사는 거 이거는 자기 의뢰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고 허용한다라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자, 이 같은 쌍방 대리도 역시 한번 쌍방 대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보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매매를 쌍방 대리할 건 교환을 쌍방 대리할 건 일체 다 금지한다는 거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쌍방 대리는 금지하지만 그렇지만 일방만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매도인만을 대신해서 매수인과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매수인을 대신해서 매도인과 계약한다든가 일방만을 대리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법 124조 규정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같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금지하지만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거나 일방만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쌍방 대리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시험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풀어서 시험 문제들을 내기도 하죠. 즉양 당사자의 즉 거래 당사자 양 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우임을 받아 계약을 했다 하면 이게 바로 쌍방대리죠. 예. 또한 일방대리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방대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으로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 이런 것은 바로 일방만을 대리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풀어서 나오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바로 교재 198쪽에 넘어가면 있죠. 9페이지 꼭대기인데 199페이지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예. 결국 미등기 전매를 하도록 중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미등기 전매를 하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다는 것은 미등기 전매자가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특히 탈세할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금쟁이 중에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안 되며, 또한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권리가 변동이 되어 있는,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소유권 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보전 등기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등기 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을 매매하도록 개공인이 중개하게 되면은 이 보전 등기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탈세하고 투기하도록 주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부동산이 있죠. 불가능한 부동산은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이거는 된다 그 말이죠. 대표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여기 해당되죠. 무허가 건물은 보전 등기를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했을 때이 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란 보전 등기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등기 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네.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한다. 이게 바로 미등기 전매를 하도록 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죠. 특히 미등기 전매하는 목적은 취득세 탈세하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미등기 상태에서 즉 이전 등기하지 않고 되팔겠다는 것을 개공인이 중개하면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세하도록 도와주는 금융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주의할 것은 여기서 미등기 전매자가 이전 등기하지 않고 되파는데 양도차익이 없어요. 오히려 양도 차손이 생겼어요. 양도차익이 없는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를 하더라도 이는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를 탈세하고 투기하도록 도와준 조장한 행위 금쟁에 해당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죠. 네.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주택법이라고 이제 공법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주택법에서는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가 다 지금 해제됐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다라고 공법에서 얘기하셨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될 수 있죠. 그럼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본래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로 봐서 중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이 분양권은 분양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칠 때까지는 매매해도 안 되고 매매를 알선해도 안 된다라고 주택법이라는 공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같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권리가 변동되어 있는 이런 부동산인데 이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것은 이거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금지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이제 금지행위는 총 7가지로 봤는데 그중에서도 양도알선이 금지된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해도 안 되고 이러한 증서에 매매업을 해도 안 된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해도 안 되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때려도 안 된다. 보전 등기 안 되는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안 되고 이전 등기 안한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안 되고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안 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를 한다면 이런 건 전부 다가 탈세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했죠. 요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제재 사항까지 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201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인데요.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중계를 잘못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또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손해배상 책임 내용 한번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지우는 과정에 한번 읽어봅니다. 교재 201페이지 제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1항. 개업 공인회사는 중갱이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놨죠. 자, 이 항을 봤더니 2. 개업 공인회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규정을 뒀네요. 근데 방금 전에 보셨던 1항에서도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2항도 재산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뒀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배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도 적용되죠. 상법에도 없으면 민법이라도 적용하죠. 그래서 민법 750조 규정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도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민법에 따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항 볼까요?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즉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공제 가입해야 된다. 즉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4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즉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난 방금 전 시간에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다음에 또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했죠. 그 외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즉 보험 가입했다고 설명하고 보증서도 복사해서 주라 이거죠. 설명할 때는 그 밑에 있는 1, 2, 3,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내가 업무 보증 설정한 보장금액은 얼마이기 때문에 한 사고당 이 금액까지는 보험금으로 배상될 거야. 두 번째는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그 소재지, 보증보험회사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은 보증기관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보증기관은 명칭이 뭐고, 그 보증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3. 보장기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개 기간 중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험회사가 배상한다. 이런 거 설명하고 보험증서도 복사해서 주라 이거죠. 자, 이 같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201페이지부터 지금 방금 전에 조문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이러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지금 방금 전에 있었죠? 예. 1항, 2항에서. 근데 손해배상 책임인데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을 걸 대비해서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즉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3항에서 공부했죠? 예. 그리고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나 보증 설정했다라는 것을 보증 설정했다는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and 보증서를 복사해서 그 사본 등을 교부 제공하라고 그랬었죠? 이런 조문을 지금 다 읽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장 바로 넘어가서 202페이지부터 볼게요.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바로 두 가지가 조문이 있었죠. 하나는 원칙적으로 개공은 중개 업무를 직접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이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개공이 중개 업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또한 개공은 중개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중개물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공은 거래 당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을 줬으니까 이런 내용을 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하면서 잘못 중개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죠. 즉 개공이 중개만 하면서 고의로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럼 배상 책임 있죠. 이를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 202페이지에 판례가 있어요. 중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그것도 별표 해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용어의 정에서도 한번 했던 건데 중갱에 해당했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면 중갱이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회통념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거. 그 판례 몇 년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중갱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책임 인정되느냐. 중갱이와 관련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개공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아니라 별도로 민법상의 배상 책임이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질한 거에 대한 책임, 남의 거를 횡령한 책임,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된 책임이 아니라 민법 등에서 규정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횡령했다든가 뭐 남의 걸 훔쳤다든가 뭐 이런 거 뭐 폭행을 해서 손해를 입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보증금 즉 보험금으로 배상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자 오른쪽에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교재 203페이지 이는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우리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무과실 책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무소 제공에 따른 배상 책임 이는 개공이 직접 중개만 한 것이 아니라 개공은 단지 거래 당사자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도록 사무소 제공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무소를 제공받은 사람이 중개 업무하다가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직접 중개를 잘못한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은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 말이죠. 근데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은 개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진다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사무소를 제공받은 그 사무소 제공받은 다른 사람에게 청구해도 되고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에게 청구해도 되고 선택 청구가 가능하죠. 네. 만일 개공이 먼저 배상했다면 배상해준 돈에 대해서는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책임도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죠. 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한 것이 아니라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또는 보존이 직접 중개 업무 했어요. 그러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행위자인 소공이나 보존은 직접 책임을 과실 책임지는 것이고 소공이나 보존을 고용한 개공은 무과실의 책임을 함께 연대 책임진다 그런 거죠. 그럼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는 소공 또는 보존에게 직접 청구해도 되고 개공에게 청구해도 되는데 개공에게 먼저 청구해서 배상받았다면 개공은 소공에게 또는 보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이 개공에게 있는데 개공이 배상할 돈이 없을 걸 대비해서 보증을 설정했다면 보증기관이 거래 당사자에게 만일 보험금으로 배상을 했다면 이때는 이 보증기관이 거래 당사자에게 보험금으로 배상한 돈에 대해서 배상하고 나서 먼저 배상하고 나서 보증기관은 개공에게 또 구상권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을 들어가는 거예요. 구상권 들어가는 거죠. 구상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이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교재 204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전부 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서 꼭 읽어보시고요. 205페이지 업무보증 설정 보겠습니다. 자, 업무보증 설정.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배상할 돈이 없을 걸 대비해서 보증을 설정하라 했죠. 그래서 보증 설정 봅니다. 그럼 보증 설정은 언제 해야 되냐. 보증 설정 시기가 아주 중요하죠. 보증 설정 시기는 중개를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입니다. 개공은
중개업무를 계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되죠. 그럼 개공이라는 사람은 등록을 한 자죠. 그러니까 등록을 한 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할 것은 보증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가 없고 등록이 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하는 때는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점이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죠. 네. 자, 보증 설정했으면 보증 설정했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이때 보증 설정한 방법은 보증 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공제 가입해도 되고 공탁 가입해도 되는데,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 증서를 줄 것이요, 공제 가입했으면 공제 증서를 줄 것이요, 공탁에 가입했으면 공탁 증서를 줄 텐데, 이와 같은 것을 복사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신고예요. 이때 신고는 작년까지는 반드시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보증 설정 신고하도록 됐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방문해서 보증 설정 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로도 보증 설정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새로 개정됐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 20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음영박스 뭐 1 보증보험 증서 이렇게 돼 있는 음영박스 위에 빈 공간에다가 바로 위에 보면은 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제출 다음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러다고 이걸 꼭 써놓으세요. 그래서 보증설정했다고 신고할 때는 보증설정서를 갖다 복사해서 제출하는데 이때 등록관청에 제출할 때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즉 전자문서로 보증설정 신고해도 된다.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고 제가 개정된 내용은 전부 다 나눠드리고 또 또한 올려드렸죠. 예. 여러분 책에 아마 이미 다 그 개정된 내용 제가 알려드린 것을 수정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 수정 표시 안 하신 분들은 보증 설정하는 것은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건데 이 서류 제출은 방문 제출 또는 전자문서 제출 다 가능하다. 자, 이같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꼭 불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례 번 보증사실의 설명 시기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보증 설정했다라고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죠. 그럼 두 가지를 꼭 구분하세요. 개공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때는 보증 설정에 따른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보증서를 복사해서 교부한다라는 거 구분해서 꼭 알아두세요. 요거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제재 사항을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는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지 않으면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보증 설정했다라고 설명하고 보증서를 복사해서 줘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구분하세요. 내년 시험 나온다 그랬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206페이지 보증 설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 거. 보증보험에 가입, 공제 가입, 공탁 가입. 그중에서 보증보험과 공제는 그 성격이 타인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증보험의 성격과 공제의 성격은 이거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으니까 꼭 밑줄 치세요. 네,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근데 공탁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그 법원에 맡겨놨다가 의뢰인의 손해를 개공이 맡겨놓은 돈을 법원은 전달만 하는 거죠. 예, 그게 공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탁금 회수 제한이라는 게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거기다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공탁금의 회수 제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20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별표하고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금액도 교재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증 설정 금액을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법개공은 2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는 한 개소당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법인 전체가 설정해야 될 보증금액 총액은 4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한 법인이 아닌 개공인 공개공과 부개공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밑에 빈 공간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표시하시고, 농협, 즉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줄여서 농협이라고 하는데, 지역 농업협동조합, 즉 농협은 1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은 1천만 원 이상, 요 금액은 한 지문씩은 계속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그다음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에서 보증 변경도 별표해 놓으실까요? 보증 변경이라는 것은 보증범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바꾸거나 또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보증 변경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보증을 설정한 개공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을 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다만 개공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밑줄 주세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것만. 그다음 이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또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보증이 이중으로 설정된 거죠. 그럼 종전에 설정된 기간에 가서 나머지 보증 기간을 해지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를 환불받으면 되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또 신고하는 것이지,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하고 다른 보증을 설정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해버리면 보증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이번 보증의 재설정은 또 매년 시험 나옵니다. 별표 놓으세요. 보증을 다시 설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즉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증기간이 있죠. 그래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밑줄 주세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요거를 밑줄 주세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시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가 배상하면 보증의 효력 없어지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배상한 때는, 이거 박스로 만들어서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럼 보증을 다시 설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이고, 배상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배상 후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한다는 차이점 꼭 알아두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본 손해 배상 청구 및 지급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업무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거야.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하고자 하고자 할 때는 그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에 확정된 판결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판결문과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등을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보증기관에 가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 개공이 얼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이거나 또는 판결서이거나 또는 조서와 같은 서류를 하나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보증금 지급 청구할 때 업무 보증 설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공이 의뢰인에게 얼마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나 판결서 등을 첨부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그라미 2번, 손해 발생 원인인 중개행위 당시의 보증기관과 업무 보증금 지급 청구 당시의 보증기관이 서로 다르다면 중개행위 당시의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협회 가서 공제 가입했어요. 근데 협회 가입해서 중개업을 하면서 11월 달에 중개를 잘못했어요. 근데 손해발생 행위가 확인된 것은 그 다음 연도예요.
근데 그 다음 연대는 협회에 공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손해 발생 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 개공은 협회의 공제 가입돼 있었고 손해배상해달라고 주장할 당시에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됐다지 그죠? 그러면 손해발생 행위 당시의 보증기관과 손해배상 청구 당시의 보증기관이 서로 다를 때는 손해발생 행위 당시의 보증기관에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 행위 당시의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의뢰인은 청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업무 보증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할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그 보장금액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고 그것도 재산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이 없고 또는 업무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손해는 보험금으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별도로 개공에게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업무 보증금으로의 손해배상은 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 개공이 고의나 과실로 직접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무과실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따라서 고의로 발생한 손해건 과실로 발생한 손해건 보증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중개사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배상 후의 조치 반가로 3번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배상한 때는 배상 후 15일 이내에 15일이란 거 아까도 외웠죠.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특히 동그라미 1번 보증보험금이나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했어요. 공탁금으로 배상한 게 아니라면 배상 후 15일 이내 최소 설정 금액을 또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공탁금으로 배상했어요. 이거는 개공이 법원에 맡겨놓은 돈을 법원이 전달만 한 거죠. 이럴 때는 배상 후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15일 이내에 보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공제금을 배상했으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전체 보증 설정 금액을 다시 최소 설정금을 또 설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1억 원을 업무 보증 설정했는데 보험금으로 5천만 원 배상했다. 또는 공제금으로 5천만 원 배상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액 5천만이 남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후 15일 이내에 1억 원 이상을 또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탁금으로 배상한 것은 개공돈으로 배상했으니까 1억을 공탁했는데 5천만 원을 공탁금으로 배상했으면 나머지 5천만 원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채워넣기만 하면 된다는 차이점을 기억해 두셔야죠. 특히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배상했을 때는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가 개공을 상대로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공탁금으로 배상한 것은 개공돈으로 배상한 거기 때문에 구상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기초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드렸죠. 네. 오른쪽에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는 뭐 무조건 다 숙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꼭좀 알아두시고 특히 1번 판례도 중요한데 1번 판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보증보험 계약은 개공 자신을 위해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라고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보험 든 사람이 보험금 타지만 업무 보증금은 보험 든 사람은 개공이지만 보험금을 직접 타러 가는 사람은 개공이 아니라 의뢰인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계약과 공제 계약은 타인, 즉 제3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그 판례에 두 번째,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공제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게 아니고 구상권 들어옵니다. 세 번째, 보증보험 계약과 공제 계약에 유효하려면은 아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증보험 계약, 공제 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고 및 공제 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보증보험 계약, 공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손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보험 계약 체결하면 이미 손해가 확정된 손해까지도 나중에 보험 계약 체결해서
소급해서 보험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 공제금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건데요. 보험계약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제규정 및이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사고 밑줄세 공제사가 한 건당 보상한도라고 해석하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다. 이래서 개공이 1억 원에 공제 가입했으면 한 사고당 1억까지 공제금을 배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1년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1억 원을 보장받기로 업무보증금을 공제 가입했다면 뭐 1월 10일 날 A라는 사람한테 7천만 원 손해 발생시키고 그날 또 오후에는 또 B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손해 발생시키고 그 다음 날은 C라는 사람에게 또 1억 원을 손해 발생시켰다면 한 사고당 전부 다가 1억까지는 배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증 설정 금액은 개공이 1억을 업무보증 설정했지만 실제로 보험 공제금이 나가는 것은 1억이 아니라 100억까지 나갈 수도 있던 거죠. 500억까지 나갈 수 있던 거예요. 왜냐면 한 사고당 1억까지가 배상되는 금액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5번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 상법이라는 법은 여러분이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죠. 그래서 공제금 청구권도 손해 및 손해를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나 공제금 청구해야지 3년 지나면 보험금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계는 없지만 소멸시효는 3년인데 언제부터 3년이냐?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내에 공제금이나 보험금 청구해야지 3년 지나면 보험금이나 공제금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211쪽에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 자, 여기서도 이제 여기 이제 3년에 한 번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211페이지 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인데 이를 제가 반환 채무의 이행 보장 제도를 예치 제도라고 제목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을 예치 제도 이렇게 이제 고쳐놓으세요. 네. 자, 요거는 이제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서류 넘겨줄 때까지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매도인이 은행에 잠시 보관해주는 제도가 바로 예치 제도가 되죠. 이거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그 밑에 211페이지 양가를 1번 예치 권고의 임의성 한번 읽어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라는 것은 대금 주고 등기 넘겨주는 게 바로 이행이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거니까 대금을 다 지급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때까지가 바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계약금 또는 중도금 또는 잔금 이와 같은 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하는데요. 계약금을 또는 중도금을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통장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장에다가 누구 명의로 금융기관 이런 명의로 어디에다가 금융기관이나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바로 협회죠. 협회 또는 그 밖에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권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공은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매도인이 받을 돈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또는 제42조에 따라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뭐, 거기에다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기타 등등 여러 기관에 맡겨놓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뒀죠. 근데 여하튼 예치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권고 의무는 없고 권고해도 되지만 권고하지 않아도 이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양거래 1번 예치의 임의성. 예치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자기가 받을 돈을 예치해도 되지만 예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한장 넘어가면 예치를 하는 경우라는 게 있어요. 212페이지. 만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일 예치한다면 언제까지 예치해야 되냐? 예치 기간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될 때까지. 얼마를 예치하냐? 계약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중도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잔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전부를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예치 기간은 거래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치하는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예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예치 명의자를 외워두셔야 돼요. 예치를 한다면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라는 것은 누구 통장에다가 보관하냐 그 말이죠. 이는 개공 명의로 예치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은행 또는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가 있는데 이같이 개공 통장에다가 보관하거나 이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 공제 사업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이와 같은 사람 통장에다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공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소공 명의 안 돼요. 즉 소공의 통장에다 예치하면 안 돼요. 또한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로 예치하면 안 돼요.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면 이건 예치가 아니라 교부한골이 되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 예치한다면 이거는 예치 자체를 하지 않은 거죠. 변호사라든가 뭐 법무사 명의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치 명의자는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개공 또는 은공탁 체험전만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 사람 통장에다가 어디에 보관하냐? 보관 장소가 바로 예치 기관입니다. 예치하는 기관이랑 보관 장소예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에다가 예치되고,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다 맡겨놔도 되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이니까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뭐 법원도 여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치 명의자의 법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바로 공탁기관인데, 공탁기관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어도 보관 장소는, 즉 예치 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예치하든 상관이 없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예치금의 사전 수령을 볼까요? 예. 예치금의 사전 수령인 것은 돈을 보관해 놨는데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미리 찾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성취해야 돼요? 자, 봅니다. 예치금의 사전 수령 양가로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의 금자의 동그라미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자의 동그라미 하면 금보가 되겠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박스 만들어 놓으세요. 예치 명의자에게.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즉 통장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돈을, 즉 보관된 돈을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미리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거지, 예치 기관에 교부한다느니 또는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느니 이런 표현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5번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도인의 돈을 개공 명의로 예치한다. 예를 들어서 총 매매 금액이 5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3억 5천에서 만일 4억 원을 만일 예치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도 누구 명의로? 개공 명의로 만일 예치한다면은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는 개공에게는 의무가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세 가지 의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개공 명의로 매도인의 돈을 예치한다면 개공은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개공이 지금 갖고 있는 중개보수 들어오면 입금시키고 월말 되면 카드 대금 빠지는 그 통장에다 입금시키지 말고 이 매도인의 돈을 보관하는 별도의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보관하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기 통장에 들어왔다 해서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이건 매도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무단으로 인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개공통장에 돈을 보관했을 때 무단으로 인출해서 뺏으면 안 된다 했지만 견물생심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매도인의 돈이 자기 통장에 있는 것을 기원해서 이 돈을 빼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공은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별도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즉 4억 원의 매도인의 돈을 개공통장에 입금시킨다면 별도로 4억만큼의 또 별도로 보증을 또 설정하라 이거죠. 그리고 보증보험 증서 사본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제공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의뢰를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와 일정한 약정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약정. 즉, 나중에 그 거래 계약이 이행이 완료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에 필요한서를 다 넘겨주면 이 보관된 돈은 그때는 매도인이 인출해도 좋다. 근데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예치된 돈을 매수인이 다시 되찾아가도 좋다라는 것에 대한 약정. 또한 개공 명의로 예치하느냐고 보증을 설정하죠. 이 보증 설정에 소요되는 실비죠. 보증보험료. 이거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약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증 설정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우리는 실비라고 하는데, 보증보험료. 이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부담하니까, 이같이 개공 명의로 돈을 보관할 때, 개공이 돈 빼들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증 설정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겠다는 것을 또 약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무는 전부 다가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 증거는 분리해서 관리해라.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말라. 예치한 금액만큼의 보험을 가입하라. 그리고 나중에 거래가 이행이 완료되면 매도인이 다시 되찾아가고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매수인이 다시 되찾아가고 예치 관리에 소요되는 보증 설정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것을 개공은 거래 당사자와 약정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약정 의무를 포함해서 개공의 의무상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개공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 쉬었다가 개공은 사실 중개업무하는 이유는 보수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중개를 완성시켜주면은 보수를 받게 되는데 그 보수가 어떻게 받을지는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개공의 보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공의 보수에 대해서까지 이제 가볍게 설명드리고 할게요. 그럼 쉬었다가 중개보수에서 다시 만날까요?